자, 일단 미스틱은 총 3개의 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관문은 그냥 때려잡으면 되고 반격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관문은 보스가 얼음과 불이 있어요. 얼음 쪽은 무력 유의해야 되고 불 쪽은 패턴 피하면서 잘 빼시면 됩니다. 상관문 같은 경우에는 강공이라고 무력 패턴 크게 하나 있고요. 하늘에서 폭격이 떨어집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면 돼요. 처음에 미스틱을 조우를 하면 미스틱은 보통 이런 꼬리치기를 좀 많이 해요. 꼬리치기. 자, 브레스. 자, 하늘 폭격 3번. 자, 반격이죠. 반격. 그리고 주기적으로 속박 겁니다. 속박을 걸고 브레스를 쏘거든요. 자, 색깔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늘색 안개가 생겼잖아. 저 안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삼중인가 되면 기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 안개가 나오면은 보스를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이 위쪽 여기 맵 보면 여기가 불이고 여기가 얼음이야. 이렇게 사사 찢어져서 갑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뭔가 있지. 여기서 이 점프를 가운데로 유도하면은 반대편에 보드름이라는 게 나와요. 점프 피하고 도너츠 모양의 안전구역이 있거든요. 점프 가운데로 유도하고 자, 미스틱은 여기 보세요. 얘는 안개를 해방합니다. 이 안개 밖으로 가잖아요. 여기 머리 위에 게이지 돌지. 지금 저 게이지 다 되면 죽어요. 그래서 안개로 들어와서 이 게이지를 초기화 시켜야 돼. 그리고 오브젝트가 있고요. 이 오브젝트는 깨줘야 돼요. 외곽에 오브젝트 해제하지 못할 경우에 오래되면 판형이 돼서 걔가 브레스 쏩니다. 자, 보라장판 보이죠. 저렇게 외곽에 빼고 오는 거예요. 자, 속박 걸렸죠? 이거 빨리 풀어줘야 돼. 나갔죠? 자, 이게 중요해. 폭격 떨어집니다. 그리고 긁어요. 저게 좀 빠르거든? 자, 얘가? 이렇게 사라졌어. 그리고 여기 가운데로 와서 강력한 공격을 시전한다고 해요. 이거 뜨지? 그러면 이거 무력입니다. 분신도 나오죠? 저 분신 피하면서 무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력 성공하면은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딜 빼면 돼요, 그냥.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는 큰 패턴 없습니다.